마파 두부처럼 두부 대신에 가지를 사용해서 만든 마파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가지는 보통 우리가 마트에 파는 그 두 개의 분량이면 되는데요. 저는 가지가 직접 따온 거라서 이렇게 생겼습니다. 대파로 치면은 큰 거 한 반 개 정도의 분량을 잘게 썰어서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밑간을 또 미리 해 놓을게요. 후춧가루를 약간 넣고요. 맛술 한 개 반 정도 쓰시고 이렇게 자, 후라이팬에다가요. 식용유를 먼저, 이거는 가지이기 때문에 식용유를 좀 넉넉히 둘러야 돼요. 이렇게 가지를 먼저 조금 익혀줄게요. 노릇노릇하게 익혀준 다음에 양파도 같이 넣어서 익혀주겠습니다. 가지를 좀 이렇게 익혀주려면 돌려가면서 뚜껑을 조금 덮어줄게요. 그럼 가지가 더 잘 익겠죠. 이렇게 또 한참 있다가 또 한번 뒤집어주고 이렇게 해서 가지를 먼저 한번 익힐게요. 그리고 가지가 어느 정도 익으면은 양파도 같이 넣어서 익히겠습니다. 가지를 100% 익히지 말고요. 50%만 익혀주세요. 이따가 고기랑 같이 들어가서 한번 더 익혀줘야 되니까요. 한 스푼 하고요. 반 스푼 좀 더 넣을게요. 자, 대파를 조금 넣어주고 파기름 넣어주고 나서는 아예 이제 마늘도 조금 반 스푼 넣고요. 바로 고기도 볶아주겠습니다. 고기를 어느 정도 약간 밝혀지게 맛있는 냄새 날 정도로 볶아주거든요. 고기를 볶아서 시키면 당연할게요. 고춧가루를 한 스푼, 고추장 반 스푼요. 두반장 대신 된장, 여기다 이제 굴소스를 넣어줄게요. 한 스푼 넣겠습니다. 자, 굴소스 한 스푼 하고요. 올리고당 한 스푼 하고요. 생간장 한 스푼 하고 물컵에 물을 반컵 넣고요.
이렇게 이제 국물을 조금 어느 정도 쪼개주면은 녹말 튀지 않고 그냥 이대로 약간 빡빡하게 그냥 떠먹으려고요. 가래가 얹어서. 가지도 어느 정도 익었어요. 쪽파나 대파 다진 거 반풀 정도 다진 양을요 넣을게요. 그리고 이제 참기름을 한 반 스푼 정도만 넣겠습니다. 됐습니다. 그냥 이렇게 녹말물 풀지 않고요. 그냥 이렇게 짜작짜작하게 볶아서 그냥 밥에다가 이렇게 뚝뚝 얹어서 먹는 그런 마파 가지입니다. 통깨만 조금 뿌려주시면 가상의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